와우. 오케이, 그래서 National Heritage가 뭐예요? 국가유산의 protector, 보호자, 가디언. 그래서 이거 윤주, a high school student went to a Korean art exhibition. She wrote a report about her experience to share with her class.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 목표를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reading strategy 읽기 전략 중 making inferences 뭐래요? 그 뭔데? 그러면 밑에 이거 뭐 making inferences 뭐 하라는 건지 봅시다. Making inferences means guessing logically about what is not directly stated. 그래요. Making inferences 하는 것은 means guessing. 그래서 뭔데? 스테이트가 뭔데? 스테이트. 뭐? 스테이트 같은 말은 멘션이죠. 멘션은 뭔데? 그래. 그러면 What에 대한 얘기? 거기서 What이다. Making inferences means guessing logically about what is not directly stated. 그건 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러면 inference가 뭐야? inference. 어? 오케이, 그래서 making inferences 하는 것은 추론이죠, 추론. 그러니까 추론하는 것은 이거 making inferences 하는 것은 means 의미한다. guessing logically. 논리적으로 추측하는 걸 의미하는데, 논리적으로 추측하는 거. 뭐에 대해서, about what is not directly stated.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을 논리적으로 추측하는 게 추론하기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기를 해야 된다? 추론하기.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제 based on the information from the text and your own background knowledge. You can figure out additional information that is not written. 뭐? 오케이, figure out, find out이죠, 알아내다. 그러니까, figure out. 그래서 글 속에 들어있는 정보와 네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background, 배경 지식을 통해서, 기초해서, based on 해서, you can figure out additional information.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뜻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추론. Last week, I visited an exhibition of artwork and ancient items selected from the Gansong Art Museum's collection.
오케이. 그래서 누가 쓴 글이에요? 위에 나왔던 윤주가, 윤주 아닌가 혹시? 됐습니까? 됐습니까? 뭘또 따지고 있어? 진짜 만나면 하는 건가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last week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오케이. 그래서 last week은 쿡이야, 덩어리야? 이니까 당신 과거 시제랑 쓰이겠죠. 이렇게 둘이 어울리고요. Ancient items. Selected 왜 꼬라지야? 위치 뭐가 위치 워가 생겼기 때문이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Items가 Select를 하는 거야? Select를 당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Select를 바꿔 쓸수 있는 건 Choose겠어? Chosen이겠지. Chosen from. 됐습니까? 선택된. 뭐, 참. 아, 또 뭐, 그렇게 빽빽하냐? 오케이.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The exhibition included information about the man who gathered all of the artwork displayed there. 아, 전시회는 화목과 정보들, 그 남자의 대만 정보들을 남자는 전시되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모든 미술 작품들을 모았던 남자의 오케이, 그래서 얘가 누군데? 간송이죠. 그니까 오케이, 간송의 업적도 적혀 있었단 얘기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Exhibition이 얘는 왜 이꼬라지요? 아니, included. 여기서 Exhibition이 include를 한 거야, include를 당한 거야? 그렇죠. 근데 과거에 한 거라, 그렇죠. 포함하고 있었다. 무엇? Information about the man. 뭐에 대한, 어떤 man에 대한. 뭐, 이거. 그 다음에 얘는 왜 이꼬라지야? 그거는 전시회에서 총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꾸미는 말이 이렇게 뒤에 쭉 늘어져 있는데, 맨도 꾸며야 되겠고, 또 아트워크도 꾸며야 되겠고, 이런 퐁당퐁당하게 꾸미는 말이 되어버리네요. 그럼 걔더들은 왜 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맨이 걔더를 한 거야, 걔더를 당한 거야? 그럼 형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형태 중에서 초록색을 칠할 수 있는 건 얘들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을 칠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됐네요. 인포메이션을 얻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생겼던 말은 Display 다트 생 위치 위치 워즈가 좋겠죠. 갔다 와서 쓴 거니까 감상문이니까.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남자에 대한 정보, Information about the man, 모았던 남자, the man who gathered all the artwork, artwork는 어떤 displayed there. 뭐 there에 대한 얘기 해볼까? there는 at the exhibition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수가 붙여야 되겠고.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his. 필명 글쓸때 쓰는 이름을 필명이라고 보통 하죠. 호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편네. 이렇게 좀.
어쨌든 뭐 별명 같은 거 그런 개념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냉 간소. 그래서 뭔 소리예요? 다 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얘기하겠죠? 얘는 이 색깔 하면 안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be known by는 뭐야? be known by. 뭐뭐에 의해서 알려져 있다. 그럼 누구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야? be known to.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be known as. 누가? 이런 투 누구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뭐 여기 BTS is known to teenagers. 예를 들면 누구누구에게 누가 뭐뭐에 의해서 도달 알려져 있다. 그다음에 여기 워드 좀 이상하지 않아? 비즈가 좋지 않나요? 원래는 팩트잖아. 오케이, 그래서 10이 걸 수 있겠고요. 워드는 오케이 넘어갑니다. 어떤 정보가 계속 나열되기 시작하고 이제 전형필 관성에 대한 정보. He was born into a rich family in 1906 and lived through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뭐? 오케이, 그래서 비논 비본인이죠. 그거 비본인이 뭐예요? 어디에서 태어나다. rich family에 태어났고 연도 뭐 가정 환경 그 다음에 출생 연도 그 다음에 살았던 배경 시대 이런 것들 나오고 있죠. occupation에 대한 얘기. 집에. 그러면 동사형은 occupy. 그러니까 지배하다, 점령하다, occupy가 있죠. 그러니까 occupation of Korea. 오케이. 그다음에 뭐 lived through에 대한 얘기. 겪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이로 시작하는 experience. 저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사들도 색깔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학창시절에도 안 하던 색깔 볼펜을 쓰고 있네 내가. 이거? 그냥 같은 색깔로 쓰겠는데. Now, at the age of 24, he inherited a massive fortune. 그래서 뭐? 오케이, 그러면 at the age of 24라는 얘기? When? 그쵸? When he was 24죠. When he was 24 at the age of When he was 24 at the age of 24 Inherit 상속받다. 누가? Massive에 대한 얘기? 뭐냐, 엄청난. 비슷한 말은 뭐가 있을까? Huge, enormous 이런 것도 있죠? 뭐 massive는 뭐 같은 말 한번 해봅시다.
Let's see. 그래서 enormous 이런 거 있죠? Tremendous. 이게 뭐 누구야? 트럼프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Tremendous. Vast. V-A-S-T. 이런 거 알면 될 것 같네요. 그니까 huge. 그다음에 fortune에 대한 얘기. 재산. 그니까 W로 시작한 비슷한. wealth는 형용사고 wealth. 부조. Massive wealth, fortune. 뭐 fortune이 여기서 썼어요. 응? TREMENDOUS. MEN. He made a fortune in real estate. She inherited his share of the family fortune. She inherited? A person of wealth and influence. Okay. No, massive fortune. 내가 원어민이 아니어서 뭐 wealth하고 fortune의 뉘앙스는 잘 모르겠는데. The position of a large amount of money, property, or value of things. You can also refer to a particular person's money or property as their wealth.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gain sudden wealth. These laws did away with net wealth taxes. 누가? 그 다음에 다음 보겠습니다. After carefully thinking about what he could do for his country, he decided to use the money to protect Korea's cultural heritage from the Japanese. 오케이. 그다음에 이 동사구는 동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 좀 더 친절 버전 바꾸면 이 부분. After he carefully thought about, 그렇죠. After he carefully thought about what he could do for his country, that's good. That good. 오케이,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o use. 왜? 왜? 정말 우리나라 해주던 우리나라의 유발사들을 제일 지키고 디사이드의 목적을
램프 투 프로텍트에 대한 얘기. 증명하기 위하여 돈을 쓰는 이유도 그래서 의도 in order to protect 그랬을 거죠. 그 다음에 A를 B로부터 지키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nference 해야 될 내용 있나요? inference 할 만한 내용 있나요? inference가 뭔데요? 오케이. 그다음에 조정해서 뭐 되게 쉽게 갑니다, 그쵸? 특별한 게 없어요. This decision was directly influenced by his mentor, 오세창, who was on independence activities and had a keen insight into Korean art. 이런 Okay, this decision 에 대한 얘기. 그 to use the money to protect Korea's culture. 그래서 decision to use the money 이런 부분 내주었죠. 그 다음에 influence 에 대한 얘기. 자, 그럼 무슨 색깔로 칠할까? 하늘색이죠? 후에 대한 얘기? 오케이, 눈 바꿔줄 수 있는 표현은? 계속 못 쓰는 거 알죠? And he was an independence activist. 헤드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겼어? 진짜 있지. Keen insight. Insight into. 뭐예요? Insight into.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쭉 가면 되겠습니다. 쭉 가서 정리해야 되겠네요. With all's guidance and his own convictions, 한성 devoted most of his fortune to acquiring of those paintings and other works of art. 네, 그래서 뭐? 오케이, 그래서 위에 대한 얘기? 뭐뭐를 가지고서 이 말이죠. 뭐뭐에 의하여의 뜻이죠. 간송 devoted 했던 때 그렇게 하게 된 영향이 with his with all's guidance and his own his에 대한 얘기? 간송수 on conviction. conviction은 뭐? 신념. 그렇죠. 그러면 동사형은? 컨빅트죠. 컨빅트의 뜻은? 오케이, 관련어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유죄를 선고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예전에 본 적 있죠? 네. A convicted murderer. A convicted murderer. He was convicted of fraud. He was convicted of fraud. 네, 그다음에 conviction. 6 has 6 previous convictions for theft. Strong political moral convictions. She was motivated by deep religious conviction. Okay.
convince.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용된 conviction의 동사형은 convince죠, convince. convict가 아니고. 예, 설득시키다, 설득하다. 됐습니까? convince. 그다음에 conviction. convictional. convictional. 얘는 유죄 선고의 또는 강한 신념의 convictive 설득력 있는 convictive.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면 일단 뭐부터 시작하면 convince부터 시작하자 얘기를 아니 conviction부터 컨빅션이 유죄 선고라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신념이라 뜻도 있어. 근데 이 뜻으로서 동사는 뭐다? 컨빅트란 말이야. 근데 이 뜻으로서의 동사는 뭐다? 컨빈스다. 그니까 그 다음에 이 뜻으로서의 형용사형이 컨빅셔널이다. 그 다음에 이 뜻으로서의 형용사형은 convictive다. 뭐 단어 어디다가 적어놓으세요. conviction, convict, convince. convictional. 선고의 유죄의 누가 오케이 그 다음에 with us guidance and his own convictions, 반성 devoted. 그래서 그다음 acquiring에 대한 얘기. acquiring. 왜? devote A to B, devote A to B, devote A to B는 뭐예요? A를 B에게 바치다 이 뜻이죠. devote A to B. 둘 다 명사고요. to가 전치사의 to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acquire 해놓고 시험 문제 내면 웃기고 자빠졌네 하면 되겠죠. 반성 devoted most of his devote도 한번 살펴볼까? devote 명사형은 뭐겠어? devotion. 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cquire 단어의 뜻 그다 네? 뭐야? 종류인가?
acquisition이면 acquisition. 이거 acquisition. acquisition. 뭐 get이 좋겠. get이나 getting으로 바꿀 수 있겠죠. getting all the books paintings and other works of art. 그래서 뭐 여긴 단어가 조금 뭐 conviction, devote, 뭐 choir 이런 단어들이 보여. 됐습니까? 그 다음에 devote A to B도 보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considered these items. 아 잠깐만 색깔 좀 칠하고 가자. 그러면은 여기에 일단 뭐 비동사는 할 필요 없겠고 had 한 거죠. 가지고 있었던 이죠. 그다음에 디보트도 동사로 쓰인 거고요. 다음에 뭐 하나씩 칠할 거 있나? 당한 거 있나? 일정밖에 없죠. 오케이. 그다음 갑니다. he부터. He considered these islands the pride of the nation and believed that they represented the national spirit. 뭐? 한국의 국가의 정신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과 그들이 박사를 받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consider A, B 잘 표기해놨죠. consider A, B. 왜요? A를 B라고 여기다는 또 뭐가 있나요? Q, A, S, B. 그쵸? 일단, 니가 좀, 예문을 좀 보겠습니다. journalists always regard movie stars as fair game. 네, 리가드 단어 자체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리가드 A as B고요, U A as B고요. 컨시더 A, B 했고 컨시더 A, S, B 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lieved는 왜 이꼬라지야? He considered and he believed. 이게 he가 생각났죠. he가 considered 했고 believed 했다. 그 다음에 they에 대한 얘기. 그, these items. These items을 뭐 입었어? All the books, paintings and other works of art represented the national spirit. Okay, present에 대한 얘기. 아, represent에 대한 얘기. 나타나다, 표현하다, 또는 대표하다, 이런 뜻이죠. 네. These items represent national spirit.
색깔 칠해보자. Considered는 한 거야, 다 한 거야. 이거죠. 그 다음에 쭉쭉 가서 Believed는 한 거야, 다 한 거야. Represented는 특별한 거 없네요. 국가의 자부심, National Pride of the Nation. 그 다음에 without his actions, they would have been destroyed or taken overseas. 그래서 뭐? 그래서 without 어떤 거 but for 했네요. 됐습니까? 이거 가정법 뭐예요? 그쵸,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떨 때 써요?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거. 그니까? 그래서 이거 했던 거 나와 있네요. But for his actions. 그다음에 if it had not been for his actions. 여기에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죠, 이게. 그니까? It had not been for his actions. 그 다음에 도치시킬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had it, 어, had가 같이 나가죠. Had it not been for his actions. 되게 잘 해놨네요. 그러면 이걸 직설법으로 바꿔주세요. 직설법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그의 어떤 행동이 없었다면 그것들은 destroyed 당했던지 아니면 taken overseas 당했을 텐데 점점점. 그럼 이제 직접 보면 그의 행동 덕분에 thanks to his actions they were not destroyed or taken overseas. 그러니까 파괴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해외로 반출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for his actions. If it had not been for his actions, they would have been destroyed or they would have been taken overseas. 오케이. 그러면 동영상 색칠 해볼까요? 그래서 동사처럼 보이는 것은 would have been destroyed. Destroyed는 무슨 색? Destroy 한 거야, 당한 거야? 예, 이거 녹음해야 되겠죠? Taken은 taken 당한 거야, taken 한 거야? 동사들이 돼야 되나요? 하고 시작하는 거. 됐습니다. Use the strategy. What can you infer about Kansong from the phrase after carefully thinking about what he could do for his country? 뭔 소리야? 무엇을 추론할 수 있니? 무엇을 추론할 수 있습니까? 그가 신념하게 생각하고 신념을 충실할 수 있는 거죠, 신념. 그쵸? 히스 신념이 뭐 있더라? 신념이 his conviction was to preserve nation's heritages.
있습니다. Because they represent our spirit. 그러니까 his devotion. 그렇죠. 그 신념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아, 또 성격이 어떻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네, 또 무슨 심이 강하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애국심이 강하고, 그렇습니까? 애국자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패트리어트라고 그러죠. 그렇습니까? 패트리어트 한번 볼까요? Patriot. Patriotic 하면 형용사겠죠? check for what did Gansong buy with most of his fortune? Okay, he bought all the books, paintings, and other works of ar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okay. A를 B에게 헌신하다가 뭐였더라? 투 전술의 투라는 거. Okay, 다음. As soon as I walked, 아, 내용 파악 하고 좀 넘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자애가 어디 갔는데? Korean art exhibition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데? Artwork and ancient items가 있죠? 그쵸? 근데 그냥 works, artwork와 ancient items가 아니고, 좀 특별한 면이 있죠? 어떤 점이 특별해요? 방송에 관성, 수집자에서, selected by, selected from the 관성 Art Museum's collection. 그 다음에 거기에는 예술 작품만 있는 게 아니고, information about 관성도 있었죠. 그러니까, 관성이 한 일이 뭔데? gathered all of the artwork. 전시된 작품들을 수집했죠. collected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래 이 본명은 뭐다? 전형필인데 팬네임은 관송이다. 네, 어떤 집안에 태어났고? 네, 1906년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어느 시대 사람이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 The Page of Creation of Korea를 lived through 했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언제 돌아가셨다? 모르죠, 물론. 그니까, 꼭 돌아가셔야 상속받나. 그니까, 돌아가셨을 가능성은 있겠죠. 확실한 건 24살 때, massive fortune을 못 받았다? inherited, 영어로 해석하세요. inherited 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애국심이 강해서, 국민의 생각에 무슨 결정을 내렸다? use the money 하기로 했다. 뭐 하기 위해서? I took up the Korea's cultural heritage from the Japanese. 일본 놈들로 모두 시키기로 돈으로 독립운동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고마운 일이죠. This decision was gravely influenced. 멘토가 있었죠. 스승이 있었는데 이름은 오세상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었고 independence activist였고 독립운동가였으며 그 다음에 insight를 갖고 있었습니다. sharp insight, keen insight into art, Korean art. 그렇습니까?
자신의 convictions와, 됐습니다. convictions와, 그 다음에 오세창의 guidance에 의해서 devoted 했다, most of his fortune, most of his money를 to acquiring all books 이런 것도 사는데, 와이프를 막 속타겠죠. 미친 시킨 거지. He considered these, 자손도 있으니까 결혼했죠. Considered these islands the pride of nation. 네, 그래서 이런 짓을 한 이유가, 이러한 예술작품들이 뭐를, 뭐다? 조국의 어떤 자부심이다. Pride of the nation이다. And believe they represented, 그것들이 뭐 했다? 뭐라고 생각하는지. 네, 국가 정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ithout his actions였더라면 있었지만 만약에 없었더라면 뭐 우리 Korean heritage would have been destroyed or taken overseas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늘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이거 true에 대한 얘기했네요. true 뭐야 true 뒤에 뭐가 온다고 쓴 거 이거. 아 트루 장소는 뭐예요? 어느 장소 전체, 전장소 어떤 장소 전체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한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왜는 왜 B야? B 맞아 이거? B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아무 번 B인데 오케이 그런 정도 얘기했네요. 오케이 그 다음 대상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아까 여고생 얘기로 여고생 입장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 글을 또 클래스랑 쉐어하려고 쓴 글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종류 수학여행 가가지고 손 간 김에 뭐 국립예술관 가가지고 그쵸 보고 이제 이거 또 한글로도 쓰고 영어로도 쓰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뭐 뭐라 그래?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뭐, 보고서 제출하고, 테이프하는데 써먹은 거죠. 그니까?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그래. 그니까? As soon as I walked there, I could not help but admire some ink and water paintings by, 뭐야? 정성원, a famous Korean artist, also known as, 응? 염제. 잘 읽는데. 내가 똑똑한데.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야,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나는 감탄할 수 밖에 없었다. 잉크와 물로 그린 정선이 위에 그려진 그림이 들어주는데 감탄할 수 밖에 없었다. 정선은 유명한 한국 미술가였다. 또한, 오케이 그래서 as soon as 이라는 얘기 그럼 as soon as I walked in을 어떻게 바꿔서도 똑같은 뜻이야? on walking in 하고 같죠? on doing on walking in 그냥 분사구문으로 뭐 walking in 해도 되겠죠 as soon as walking in 그 다음에 I could not help but admire가 뭐야? 감탄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말고 똑같은 표현하고 싶다. 다른 형태로 I could not help but admiring I could not help admiring 그렇죠. I cannot help doing cannot help but do cannot help doing cannot help but do 좋습니다. 오케이 I could not help admiring 오케이 그 다음에 admire의 뜻은 감탄하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I could not have but be amazed by 이렇게 되겠죠 I could not have but be amazed by I could not help being amazed by some ink and water painting ink and water painting이 뭐예요? 수묵화 그러니까 ink and water paintings 여기 잉크가 묵이죠 묵
워러가 수구요, 수미파. 오케이. 그 다음에 known as 뭘 알려진이죠. 그러면 known은 한 거야, 다한 거야. PP죠. 그래서 artist 하고 known 사이에 artist who is known as 경제. 말지 못 귀찮다. 네. 뭐 괜찮지? 니가 알아서 하시고요. 헤이, 그 다음에 these paintings were kept in an album called the 뭐야? 뭐? 해학 전신첩. 그래서 뭐? 이러한 그림들을 오케이. 그래서 앨범에 콜을 한 거야, 콜을 당한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불리는, 뭐, 네임드로 바꿔서 되겠죠. 앨범 네임드, 해약 전신첩. 그 다음에, they depict the beautiful scenery of 경상 mountain and, 맞죠? 안 돼. 아, 금강산 mountain and its surrounding areas. 그래서 뭐? 그리고 그들은 묘사했다. 아름다운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했다. 그리고 주변의 지역들과 금강산의 아름다운 오케이, 디픽트에 대한 얘기. 오케이, 김동민 씨는? 뭐, 규칙 변화하겠죠. 됐습니까? 디픽트, 디픽트, 디픽트. 디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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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픽팅, 디픽트, 디픽티브, 디픽션, 묘사. V and a painting depicting the Virgin and Child. 예, 묘사하다, 보여주다. Novel depicts French society. The novel depicts French society in the 1930s. The advertisements depict the smoking as glamorous and attractive. Depict A as B가 있네요. 근데, 그다음에. 오케이. Picture 이런 표현도 있죠? 그 다음에 Describe, Present, 됐습니까? Characteriz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왜 현재 시제죠? 사실 팩트니까. 데이에 대한 얘기. 왜냐면 페인팅즈 해학전신 These paintings 대신 왔죠. 그니까 some ink and water paintings. 그니까 그 다음에 이체에 대한 얘기. 헤이. 그 다음에 마운튼이겠지. 금강산 마운튼이겠지. 무슨 마운튼지야. 아, 이츠가 그거 대신 온 거야? 아, 점 찍고 했으라고. 아, 난 또. 예? 아니, 그러니까 이츠가 금강산 마운튼 어포스트로피 S 대신 왔다고. 오케이. 서라운딩은 왜 젓가락, 젓가락이야? 오케이. 그러면 air here가 서라운드를 하는 거야, 서라운드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러닝맨은 뭐야? 런을 당하는 맨이죠. 서라운드의 뜻이 뭔데? 서라운드 들어갔어. 런은 달린다.
달리는 남자들은 뭐야? 달리는 남자들이 뭐냐고? 그럼 surrounding areas는 뭔데? 그러면 area가 surround를 하는 거야? surround를 당하는 거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잖아. 금강산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surrounded 하면 안 된다고. 전부터 계속 surrounded에 대해서 surrounded areas야? surrounded 금강산이고, areas는 그 금강산을 surround를 하는 거지. many run을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area가 surround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surrounding이라고. 둘러싸고 있는 지역, 인근 지역. 그 surrounding 바꿔 쓸 수 있는 건 이런 단어가 있네요. 이거 말고 adjacent라는 단어가 있는데. 스펠링. 서라운딩만 좀 나오네. 어디였을까? 어디였을까? 얘한테 한번 시켜볼까? 학생, 부사, 레이디, 형용사, AD, AD 또는 ADV, 형용사는 A 또는 ADJ, adjacent. 그렇지 맞네. 다 있잖아, 이 자식아. 계속 듣고 있어. 떼쳐, 떼쳐. 오케이, 그 다음에, 인접한, 아, 인접하는 줄 알았네. 이거. Adja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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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jacent area. 그다음에 하나 할게 없으니까 뭐. The way 겸재 painted the mountains, rivers, and valleys makes them look very inviting. 뭐 그래요? 어, 겸재가 산과 다른 생물과 동물과 그리고 기업들을 그렸던 방법은 매우 그것들을 매우 매력적으로 그리고 인바이팅인데? 뭐 그래도 되겠고, 뭐 좀 의역하면 그렇게 되겠고, 직역하면. 직역하면 초대. 어, 오너라 하는 듯 보이게 만들었다. 오너라 하게 보였다만 매혹적이 됐다는 얘기 의역하면.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댐에 대한 얘기. 아니죠. Mountains, rivers, and valleys 대신 왔죠. The way 간송 아 뭐야 겸재 painted the mountains, rivers, and valleys makes the mountains, rivers, and valleys look very inviting. 그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인바이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말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의욕해서 그러니까 inviting smile, an inviting smell, 초대하는 냄새, 이와 하는 냄새, 그러니까
리화하는 이런 정도의 느낌이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인바이딩을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의역한다면 fascinating, attractive 그니까 그 다음에 look에 대한 얘기 그 얘기 말고 왜 이 꼬라지냐 됐습니까? 그럼 데이가 인바이트를 하는 거야? 인바이트를 당하는 거야? 그쵸 됐습니까? 뭐 이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make a 어떤 되니까 makes them inviting 됐습니까? 거기다가 look을 넣어서 인바이팅하게 보이도록 만든다고요? 어쨌든 얘들이 인바이트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됐습니까? 데이가 뭐든지 만든, 데미 뭐든지 만든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우죠. 못쓰죠 근데 도웨이 대신에 하우를 쓸 수 있는 관계부사들 말이죠. 그러니까 he painted them both away in the way죠. 무슨 통일이야. 그런 방식으로 뭐야? 그런 방식으로 in the way. 아, 그런 식으로. 에이. 아이고. 자기가 말을 잘못했네. 그치? 몰랐네가 아니고. 이렇게 생략됐네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쓰면 안 되지. 오케이. 설마 그걸 몰랐겠어? 말을, 단어를 잘못 쓴 거지. 생략이라고. 그래서 인바이링에 대해서 우리는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왜 이 형태냐, 또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 다음에 I was shocked when the museum tour guide said that the album was almost burned as 뭐야 kindling 뭐세요? 나는 놀랐다. 그 박물관 가이드가 말했을 때 제시라는 말했을 때 그 앨범은 거의 탈 뻔했다. 그렇습니까? 뭐뭐로써, 뭐뭐처럼 이런 뜻이죠. 킨들링으로써. 오케이.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It was shocking 해도 되겠죠. It was shocking that the album was almost burned as kindling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 다음에 쇼크를 한 거야 당한 거야 물어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겉 만드는 대신 얘기할 필요 없을 거고요. 뭐 almost 나온 김에 비슷한 말은 같은 말은 nearly. 오케이. as의 뜻은 뭐뭐처럼 뭐뭐로써. 오케이. 그래서 탈뻔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의에 사자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거죠. 아닙니까? Fortunately, it was rescued at the last minute and later purchased by Gansong. 됐습니까? 그래서 뭐? 다행스럽게 그것은 막판의 구조되었다. 그리고 Gansong에 의해 구매되었다. 네, at the last minute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찌라고 의역할 수도 있겠죠? At the last minute 가까스로 뭔 뜻이죠? 어떤 가스? 됐습니까? 가까스로 구조되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슈에 대한 얘기. 응? 네, 앨범 대신 왔죠. 네. 예.
그 말을 하고 싶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purchase는 왜 equal하지요? It was purchased by. 그렇죠. It was 생각했죠. Later, it was purchased by 간소. 그가 fortunately는 다행스럽게도 luckily,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그 다음에 knowing that these beautiful paintings were nearly turned to ashes made me feel that sad. 뭐? 거의 제로 변한 뻔한 것은 아닌 것을 아는 사실에 맞게. 네, 그래서 knowing에 대한 얘기. Okay, knowing made me feel bad sad. 네, 대신 겁 만드는 대시겠고요. 뭐 no 뒤에 있으니까 너무 뻔하고요. 그다음에 nearly 또 나왔네. almost. 그다음에 turn to 여기에 be turned to 두가 나오네요. be turned to 아 turn to 두란다. be turned to가 뭐예요? be turned to 몸으로 바뀌다. 몸으로 바뀌다. or changed to 있습니까? 오케이. 그럼 beautiful paintings가 turn을 한 거야? 당한 거야? 수동태라고 얘기했는데 엉뚱한 소리는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feel에 대한 얘기 made 때문이죠. 뭐 make a 어떤 소도 되니까 made me very sad 해도 되겠죠. 말을 슬프게 만들었다. 여기다 feel을 넣은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m thankful that these paintings are still around so that for, future generations can also appreciate them. 뭐? 감사해요. appreciate 고마워하다 말고 뭐 감상하다 즐기다. 예, 감상하다. 감사하다. 뭔가 잘 확신이 안 생겨. thankful 하는 얘기. 고마워하는. 오케이, 같은 말은 grateful 있죠. 네. I'm grateful. I appreciate 대시죠. I appreciate that. I appreciate that these paintings are still around. So that future generations can also appreciate them. appreciate 쓰면 appreciate 두 번 나오는 게 좀 어색해서 I'm thankful. 그 다음에 대절에 대한 얘기. 무슨 절? 오케이. 여기서 무슨 절?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고마워하는 이유를 끌고 다니는 대지 꼭 명사절만 드리는 건 아니죠. 부사절이 됩니다. I'm sorry that I hurt you 이런 거 할 때는 부사절이죠. 비코드로 바꿔 쓸 수 있는 의미인데 비코드 안 쓰면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so that 주어 동사 알죠? 됐습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로서 뭐 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for future generation 얘를 뭐야 의미상의 주어로 바꾸고 얘를 뭐로 바꾸면 되겠다. To appreciate 이렇게 되는 거죠. That these paintings are still around for future generations to appreciate them. them 넣어야 되나? them 넣으면 안 되네. To appreciate 이렇게 되네. them 앞에 나왔으니까 또 넣으면 안 되겠죠. I'm thankful that these paintings are still around for future generations to appreciate.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ppreciate 의미 감사하다. 여기서는 감상하다. 뱀에 대한 얘기. These paintings. 좋습니까? 해학 전신첩에 있는 앨범 속에 있는 그림들. 어? 깜짝이야. 그 다음에 What do the paintings in the 해학 전신첩 depict? 해학 전신첩에 있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의견 묻기네요. Why do you think the 해학 전신첩 was almost burned as kindling? 왜 그랬을까요? 왜 추측해 보러 왜 그랬을까? 일단 뭐 그렇게 첫 번째 뭐 이거 아유 뭐야 이 그림의 가치를 못 알아본 사람이 뭐야 이거 그쵸? 그래서 탈 뻔했을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질투해서 이런 거 없애야 하네 이렇게 뛰어난 그림이 있다니 그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팩트로 한번 찾아볼까요? 응? 얘는 왜 이래? 왜 이렇게 어? 왜 안 보여? 응? 주소창에 어디 갔어? 아, 내가 F12를 눌렀나? 안 눌렀는데. 누가는 녹화해. 전산첩이냐? 전신첩이냐? 신규가 나와있고 재미없는 위키백과 나무 위키에 넣는 하필 내 얘기 어디야? 그러니까 그거를 진면목을 못 알아봐서 그런 거네요. 좋습니까?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렇죠? 비기 싫은 MBN이네. 오케이. Cannot help but do, cannot help doing. Scenery surrounding. Inviting, charming, attractive, kindling, rescue, 특공대, purchase, ashy, appreciate. 오, 그림 끝내줄래? 그쵸? 이게 뭐야. 이거는 제역 있고 추가시 생겼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orgeous, gorgeous 나오네요. The next item, 아, 참, 정리 좀 하고요. 그래서, 뭐였냐 하면은, 일단 뭐, 들어갔습니다. 그쵸? 입장했어. enter 했어. as soon as I entered, I could not help but my, wow, swing and water. 자기는 알아봤단 말이지. 나는, 오, 대단한데. 보자마자 알았단 말이지. 그니까, admire란 단어 나왔잖아요. 그쵸? 자기는 진면목 알아본단 말이죠. 예, was known as, 정선이고요. 정선 호 정선의 팬네임은 뭐 팬네임이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호는 겸재라는 거. famous Korean artist겠죠 당연히. 수묵화를 주로 그렸고요. 풍경화를 그렸다는 거. 그다음에 이 여기에 모여 있는 그림이다. 데이 디펙트. 그다음에 해양 전시 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금강산과 주변 지역을 디펙트한 그림이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그린 방식. 뭐 정선의 그림 방식은 뭐라고 하나요?
뭐 나름 이름이 붙어 있을 텐데. 진경산수와. 그러니까 리얼리스틱한 뭐 나름 동양 쪽에서 리얼리스틱 진짜 경치 같다 뭐 이런 얘기겠죠. 어? 진경산수와. 뭐 진경산수하기 때문에 인바이팅해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림의 소재는 소재 나오고 있죠. 그렇죠? 소재는 마운틴과 리버와 밸리죠. 그러니까 산강 계곡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산강 계곡이 very inviting해 보이도록 만들었고, 진경산수화법이 I was shocked 탈 뻔했다 라는 거 죽여먹어서 when the museum tour guide said 뭐 투어 가이드가 주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 좋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죠. 거의 탈 뻔했어요. 불신 시기로 The devil was almost burned as a kidney but the flame the devil was rescued at the last minute and later portrayed by 간송 Knowing made me feel sad. 아우 슬퍼. 이렇게 몰랐다니. 멍청한 것. 나는 어드마이어 하는데 보자마자 멍청구리들 때문에 탈 뻔했다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도대체 뭐야 이거? 낙서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미술 작품 막대하는 그 민폐도 민폐. 그렇죠. 이런 애들이 아주 things were real. turned to ashes. 그러니까 turned to ashes는 were almost burned하고 같은 표현인 거죠 여기 지금. were almost burned 할 걸 were turned into ashes 한 거고요. I'm thankful that these things are still around so that future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람들도 appreciate 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다. relieved 한 기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부분 갑니다. The next item that impressed me was a gorgeous porcelain vase called the Salvador vase with liquid cloud and crane design. Well, 청담 오케이. 나 리퀴드라고 그랬는데 인레이드군요. 네. 오케이. 그래서 아이템이 임프레스를 한 거야, 임프레스를 당한 거야? 임프레스를 했어요. 그럼 얘 뭐로 바꿀 수 있어요? That impressed를 impressing 하면 되겠죠. The next item impressing me was a gorgeous thing 하면 되겠죠. was는 the next item에 갖다 붙는 was고요. It was a gorgeous porcelain. gorgeous? Okay, gorgeous는 어휘 한번 살펴볼 만하죠. Fantastic 뭐 많죠 뭐 그거 magnificent spectacular splendid dazzling shabby 맞는 말 shabby excellent 뭐 많죠 뭐 맞는 말 awful Okay. 그 다음에 얘는 왜 꼬라지야 이렇게 하니까 베이스가 꼬란 거야 당한 거야 당하겠지 당연히 인레이드의 뜻은 오케이 그럼 인레이는 인레이를 한 거야 당한 거야 상감정식하다 inlay inlay 이렇게 돼있네 the lid of the box had been inlaid with silver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살짝 파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inla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rane은
In a pleasant shade of green, with a lovely pattern of clouds and cranes encircling the entire base. 그래서 지금 디픽트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예 전체 꽃병이 그 사랑스러운 다음에 아 구름이 아 구름 모양 패턴이 둘러싸고 있는데 기분 좋은 하얀색 계열의 하얀색 계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대한 얘기. 더 베이스. 그럼 뒤집어. 그 다음에 shade of gray. 우리 넣어볼까? shade of gray. 쉐이더 뭐 어떤 색깔 하면 뭐 그러니까 그냥 딱 그 색이 아니고 그 비스무리한 색깔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에 대한 얘기. 뭐와 더불어서 믿으시죠. We all love the pattern of cloud and rains. 다음에 encircling에 대한 얘기. 둘러싸고. 오케이, 바꿔 쓸 수 있는 건. 됐습니까? Running the entire race. So depict 한 거, describe, description이죠. 네, 그 다음에 the cranes seem to be alive and stretching their wings in search of freedom. 그래서 서칭에 대한 얘기. 스트레칭에 대한 얘기. 그래서 왜 이 꼬라지야?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그렇죠. The cranes seem to be stretching. The cranes seem to be alive.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현재. 그렇죠. In search of freedom. 뭐뭐를 찾으면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고요. 이제 간송 얘기가 있겠습니다. Kansong bought the vase from a Japanese art dealer in 1935. So, Japanese dealer부터 구입했다. With the money he spent on it, Kansong could have bought 29 houses. 뭐? 아, 29 houses. 그건 됐고요. 뭐, 나, With the money he spent on it, 다시 해석해서요. 그가 그 청자를 사는데 소모한 돈으로 맞습니까? 간송 could have bought
could have bought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오케이. 그래서 could have PP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과거였을지도 모른다. 멋진 20채의 집을 살 수 있는 있었을 수도 있다. 그 돈이면. 됐습니까?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죠 이거.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if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꾸세요. if. 만약 그거 만약 그가 그 돈을 그거 사는데 쓰지 않았다면, 그니까? 그니까, if he did not spend on it, he could have bought 20 masks. 니가 방금 얘기했죠? 이거 가정법 뭐라며? 응, 가정부 과거 관련돼 if he did not이냐 if he hadn't if he hadn't spent the money on it 그러니까 he could have bought 29 nice houses 그러니까 okay, 여기서 뭐뭐를 사용하여 위시 뭐 전사 뭐 이런 전체 문제는 안 나오겠지 설마 okay. 스펜트지 헤든트 PP 더 머니 오니 오케이 그러면 더 머니하고 히 사이에 왜 손에서가 더 머니고 이렇게 하는 얘기고 그러면 그대로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어디에 들어갔는데 he spent 뒤에 들어가죠 spent의 목적어죠 네. 관계 대명사야 관계 부사야 그래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later a different Japanese collector offered double the price 간송 had paid for the vase 뭔 소리유 나중에 일본 가격 일본 그 숙소가 자 납치 배당을 가격 중에 지불해서 일본 가격 지불해서 빵 가격을 지불해서 오케이 그래서 더블 더 프라이스 이 표현 맞습니까? 더블 프라이스 그 다음에 이 문장에 생략된 거 later부터 시작해서 페이스까지 생각된 거. 그, 방송 앞에. 그치? 그치? 왜? 방송. 방송이 지불했을까? 선행사가 더 프라이스고, 더 프라이스가 여기 들어가죠.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paid the price for the base. 그래서 관계 대명사 울자리다. 더블 더 프라이스라는 표현 알아주시고요. 더블 더블. 오케이. However 어떻습니까? 안 팔았겠죠. However, 간송 refused to part with it because he knew that it was the most magnificent tip vase of its kind. 네, 뭔 소리예요? 오케이, 고려 충자 중에, 정자 중에 으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오케이, 리퓨즈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러면 리퓨즈는 누구처럼? 오케이, 리퓨즈 투드. 맞습니까? 오케이. 예, part with 하면 누구누구와 헤어지다 이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헤어지기를 거절했다니까. 우리말스럽게 의역하면 내주기를
거절했다는 뜻인 거고요. Because Gansong knew that the vase was the most magnificent, most gorgeous vase of its kind. 이런 것들이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Today it is listed as one of Korea's national treasures. 그래서 뭐? 오케이 그래서 is list 얘가 리스트를 한 거야 당한 거야 같은 말은 assigned assigned는 이상한 거 같은데 registered 등록된 말이죠 it is registered as one of one of 떴으니까 뭐 조심하면 돼 treasures 잘 맞는지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름을 올려 있다 등록되어 있다 seeing it in person was an absolutely breathtaking experience 뭐? 그것을 보는 것은 완전히 오케이 그래서 seeing에 대한 얘기 이슨 The vase in person 직접 directly 뜻이죠? directly sing it directly absolutely 바꿔서 쓰이는 건 completely 그 다음에 breathtaking 동명사 현재분사 현재분사 뭐 똑같은 얘기가 왜 두 번이 나와?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게 두 개씩이었어. 아, 저번에 청자 성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번에 청자 성 얘기하고 있었어. 우리가 그런 거. This is stretch. 여기 stretch는 making what이었어. Making inferences였죠. 뭐? 오케이 okay, 그래서 infer가 뭐였더라 infer. Okay, what can you infer about the vase from the sentence with the money spent on it? 간송 could have bought 12 nice houses. 라는 문장을 통해서 그래서 뭘 추론할 수 있어? It was extremely expensive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 비쌌다. Its value 좋네요. 그러니까 its price.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빈칸에 뭘 집어넣으랍니다. 오케이 빈칸 이거 저 이거 제 여기가 되게 주특기 문제죠. 저 틀리기 주특기. Too often we notice that a sister, brother, parent, or child is particularly good at showing empathy, is exceedingly honest, is extremely fair, or shows a great deal of integrity, but we don't mention what we are observing out loud. 아따, 한 문장으로 끝내버렸네요. 뭔 소리예요? 너무 고급 없이
but 다 읽었는데. but. 뭐야? 그렇게 그래? 아, 슬프구나. 하지만 우리는 언급하지 않는다. 우리가 관찰했던 것을 소개되어 언급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린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부모님이나 친구나 어린아이나 형제자매를 보고 공감을 잘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정직 대단히 정직한 것도 보고 그리고 매우 공정한 것 매우 공정한 것도 보고 매우 성실한 것도 보지만 그걸 소리 내어 언급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내용도 말하는지. 네, 너무나 자주 we notice, 우리는 realize, recognize, 알아차린다 that a sister, brother, parent, or child is particularly good at showing empathy. Particularly 이라는 얘기? 특히. 그 다음에 is는 누구한테 가서 올리는 거야? 저거는 sister, brother, parent, or child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요 가족 구성원인 거죠 지금 가족 구성원이 particularly good at showing empathy. empathy에 대한 얘기 공감이 뭔데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거죠 뭐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exceedingly 같은 말 exceeding는 뭐야 exceed exceed는 뭔 뜻인데 exceed? exceed. 초과하다. 뭔가 넘치다. 그래서 또 쉬워진 거죠. 가족 구성이 shows a great deal of integrity. integrity에 대한 얘기? integrity, 상실. 또 무슨 뜻도 있어? 무결성. 무결성이 뭔데? 무결성이 아니고 무결성. 아, 나 성실, 무결성. 굳이 말은 안 한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얘기? 설명서 봐. 관계 대명사죠 이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말하죠 what we are observing 그러니까 mention A out loud 인거죠 we don't mention A out loud 그거 A를 큰 소리로 말하진 않는다 쟤 보세요 졸라 착하지 돼요 이렇게 하는 남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왜 그러지? 오케이 integrity, strength, 뭐야? 뭘 쓴 거야? strength, 뭐가 strength인데? 저, integrity, honest care, integrity. 뭐? 장점을 얘기를, 장점을 보지만 장점을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굳이 없는 장점을 말하는 거지. And a great deal of, great deal of much. 그치다. 그러면, many하고 같은 말은 조금 비슷하게 생각하고, many하고. a great number of 같은 거. 뭔가? a great amount of. a great amount of. 그렇죠. 뭔가? 그럼 여기서 D의 뜻은? 어? 본래가 시기 많이 붙는데 저 한 세 마리 정도 잡았어요 근데 이거 좀 고치고 좀 취해야 돼요
사람 못 들어오겠다, 해버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은, 그게 뭐 할 만한 거 못했, 것만 된 게, 그리고 뭐, 이전, 좀, 이, 그, he, 뭐, she, he or she is good, the highest is fair. He shows a regular ability. 좋습니다. 그 다음에, you may have noticed that your children seem far more comfortable with being secret, 뭐야? sarcastic, or insulting one another. 너는 아마 아침 쓸 것이다. 서로 비꼬고, 노력하는 것이 더 편안해 것을 사실했을 것 같아요. 등지 새끼야. 근데 have noticed that they are it? 네? May have noticed that they are it? 네. 그 다음에 fire their neg? Person. 네. More comfortable with, be comfortable with being at their neg? 네. 일단 우리 상태 정리도 원 언어에 대한 얘기? 이치 언어 이치 언어로 바꿀 수 있죠? 안 되죠? 둘 사이에서 보면 이치 언어는 오케이 그 다음에 사카스틱 원래 알고 있던 단어야? 아니 몰랐던 단어였죠 오케이 사카스틱 맞나? 사카스틱 sarcastic. 살을 막 까는 거예요. sarcastic. 살을 까는 거. 살을 까버리는 거. A sarcastic manner. sarcastic. 사카스틱. sarcastic. 바로 좋다. 자, 이거는 오케이. 비건 이렇게 막 드네. 이거 insult는 원래 알고 있었나요? 몰랐나요? 아, 당연히 몰랐죠. 오케이, blaming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탓하다, 모욕하다. 조금 다릅니다. 나는 병신새끼야. giving compliments often feels more awkward than offering constructive criticism. 칭찬할 것을 자주 느껴진다. 훨씬 그 어색함을 느껴진다. 그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것보다. 네, 오프링 왜 조건하지요? 오프닝은 왜냐면 기빙이랑 오프닝 변형 변형이 된 때문에 변형이고 A는 B는 기빙 컴플리먼트보다는 오프닝 컨스트럭티브 크리티시즘 뭐 오프닝 컨스트럭티브 크리티시즘 위에 생겼던 말은 오프닝 컨스트럭티브 크리티시즘 모어는 빼야지. 아, 오케이. 컴포트블이 왜 들어가냐. feels awkward. 그니까, 그래서, constructive criticism이, awkward한 기분 드는 것보다는 giving compliments 하는 것이 훨씬 더 awkward한 기분이 든다는 거. 아, 정말 착하네. 아, 정말 대단한 걸. 그니까, 어우, 우리 재현이 얼마나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지. 아니요. With my heart. 누가? 진심인데? Seriously? 됐습니까? 그래서, 아, 야, 이 새끼야, 똑바로 하래? 훨씬 기분이 편안해지지. 편안해지지. 내가 있을 곳에 있는 것 같고, 저. 오케이, compliment.
Compliment, compliment나 칭찬이고 awkward, weird 뭐 비슷한 말 W-E-I-R-D. Constructive criticism. 여기 constructive criticism 왜 쌍꺼풀가 있지? 네? 네? 왜 쌍꺼풀가 있는 걸까? 용어가 특수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아니야, 건설적 비판이라고 해야 돼. 건설적 비판. 에이, 병신 새끼야. 이게 건설적 비판이야. 아니잖아요. 전혀 건설적이지도 않고 비판도 아니죠, 그냥. 그래서 안 거죠. 에이, 병신아. Constructive criticism 아니기 때문이고. However, when we 어쩌고 however 떴고, when we 어쩌고 저쩌고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 못 고르고요. 뒤에 쉼표들을 봐야죠. We let our children or our partner know that we have recognized their strength. 그래서 우리는 뭐 한대요? 그들의 장점을 알아차렸다는 사실을 알도록 한다. 그러니까, 아, 그래, 인정, 인정. 이 말이죠. 그럼 언제 우리가 인정, 인정하는지를 고르란 말이죠. 그래서 고를 수가 없죠. 뒤를 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단 냄새부터 맡아보고요. 그러니까 냄새를 만든 것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도움이 되겠군요. Accept them as they are. 우리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인정을 해준다. Share the good that we see. 뭐 할 때? 우리가 파악하는 장점을 공유할 때. 그러니까 같은 장점을 갖고, 너도 다 날 칭찬하는 거. 서로 칭찬하는 거. 어? 너 나처럼 이렇게 안 해? respect what they want to do.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존중해줄 때. Ask them to express their feelings. 기분을 표현하라고 요청할 때. Encourage them to give more compliments. 뭐 하라고 할 때? 칭찬 더 하라고 할 때. 그니까? 네, 이거 뒤를 봐야 되겠고요. Also, by acknowledging that each person brings different strengths to the family unit, we can learn from one another and work as a team.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장점을 가져오고 가족 단위에서 장점을 서로 가져오고 또 By doing이다, by doing. 함으로써. 그러니까 뭐 인정함으로써, 뭐를 인정함으로써. 가족 단위에. 가족 구성원 각각이 뭐 한다, 가지고 온다, 뭘 가져온다, 다양한 장점을 어디에 우리 가족에게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배울 수가 있대. 서로 서로로부터 그리고 뭐 팀으로서 일을 하게 된다, 협동을 하게 된다. 또 왜 2번이야? 왜 2번이라고? 그 장점을 공유해줘야지 알지 않을까? 또 when we share the good that we see가 뭔 소린데? 네? When we share the good that we see가 뭔 뜻이냐고? 우리가 장점들을 공유할 때, 우리가 본 장점들을 공유할 때. 우리가 본 장점들을 공유할 때, 우리는 상대, 우리 가족 구성원이 알도록, 인정, 이 말입니까? 네. 그럼 왜 그게 들어가요? 왜 딴 건 안 되고 왜 하필 미안해? 네? 자, 방금은 직원으로서 해봅시다. 자, 분명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인정해준다. 그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건 말 그대로 받아들인 거지 생겨나는 그 장점을 말해준 거 아니야. 말해 준 거 아니야. 나 혼자 받아들인 거니까. 어? 그래 너? 그래. 이번 시험 60점. 그래. 잘했어. 좋은 거? 안 되나? 이번 시험 60점 잘했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안 되나 그게? 인정. 근데 이번 시험 60점 인정. 이건 안 되나? 우리가 보는 장점을 공유할 때.
respect what they want to do. 이게 뭐? 우리가 뭐 할 때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존중해 줄 때 너 인정. 이건 여기 있잖아. 우리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인정해 줄 때 너 인정. 이건 되는 거야.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이 뭐 하고 싶어? 응? 하고 싶어? 그래, 자자. 됐습니다. 그런데 인정. 오, 인정. 하고 싶어 하면서 인정. 잘했어. 너의 장점. 잠이 많은 장점. 그 다음에. Encourage them to give more than one. 칭찬도, 우리가 뭐 할 때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칭찬을 하도록 권장할 때, 이거 왜 안 돼? 칭찬 더 하라고 권장할 때. 여기에 give more compliments는 we가 하는 거야, they가 하는 거야? 대의가 아니고 이게 물리상 주어처럼 역할을 해요. 네. 어? 네가 나한테 칭찬 더 하라고 할까? 칭찬 좀 더 해봐 할 때 어 칭찬 잘하네 너 인정. 이런 거 5번은 일단 제일 아닌 것 같고 나머지는 나 헷갈리는데? 나 자꾸 왜? 너무 어려운데? 더 볼 수 있지 이게 장점이 작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죠. 그게 뭐야? 이게 문제 이걸 배우는 저기 공부 지금 시험 내는 공부를 그래? 다음 시간에 이거 좀 더 생각해 보자. 난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답은 고르기가 난 너무 힘든데. 근데 이런 거 민간 체육이 할 때 내가 하는 것처럼 이거 뭐 여기 어렵게 되어 있는 거 뭐 We let our children or partners know that we have recognized their strength. 그대로 우리가 뭐 그들로 하여 우리가 그들의 장점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렇게 하고 너 인정 바꿔주세요 하면 이제 너 잘했어 그래야지 뭐가 눈에 들어올 거 아니야 해석만 붙이고 뭐가 되겠어